네, 안녕하세요. 리브레입니다. 이걸 제가 봤는데 잠깐 게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턱이랑 물이 회복이 됐어요. 이것도 무슨 게임 최초 로딩할 때 생기는 무슨 버그 같은 걸로 짐작이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늘 얘기했지만 버그도 콘텐츠다. 이 콘텐츠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밤이 되니까 이게 색깔이 다르다, 얘들이. 와, 나무 진짜 엄청나게 소모하네. 아, 저 당분간 또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악용 좀 해야겠는데? 이거 한편한편 끝날 때마다 이걸 회복 좀 할게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로딩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이게 모드 팩이라서 그런지 로딩 도중에 그 모드 팩 제작자의 광고가 떠져요. 나야 뭐 모드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모드팩 제작자의 광고가 뜨는 것까지 크게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만 그래도 유튜브에 이게 영상이 올라갈 건데 나는 이거 영상 편집은 안 하니까 광고가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로딩 장면은 제가 그 방송 영상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껐다 키면서 이게 왜 이게 두 줄이지? 아, 내가 나아가면서 이게 내가 나아가면서 가운데를 쑥 먹고 지나가니까 이게 두 줄로 보이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아이템 습득량이 많이 적은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얘가 없어서예요. 얘만 펼쳐주면은 빠르게 되겠죠. 근데 방향이 이쪽인데? 바람 반영. 이쪽 가운데에도 하나 해야 되는데. 슬슬. 어디다 해야 되지? 지금 얘가 여기니까 여기 이 구간. 회수하고 있는데 그게 쏙 튀어나오네. 나무를 바로 현지 조달.
어? 여기는 닫고 여기는 왜 안 닫지? 야 설마 이거를 간격을 개판을 했나?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아이고 야 아 왜 이렇게 됐지? 아 아닌데? 한 칸, 두 칸, 아 맞네 맞네 아 깜짝이야 뭐지?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이 대칭병 아! 얘가 지금 대칭이 아니구나 무조건 대칭이야 대칭병 환자 이제 사다리 하지 말고 그걸로 하자. 계단으로 하자. 이 정도 너비면은 계단 안 해도 됐다. 오 좋다. 오 좋아. 너무 좋다. 그리고 도 좀 도신지 다신지 아무튼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 오케이 좋았어 천 개를 벌써 넘어가는 게 있었네 이런 씨. 이건 생각 못했는데 일단 잠시만 창고를 하나만 더 만듭시다 어? 뭐야 이미 탱고에 내가 많이 만들어놨구나 이런. 근데 언제는 이게 세 개씩 나오고 언제는 한 개씩 나오고 이게 무슨 기준이지 도대체 그 기준을 좀 알면 그거 좀 악용할 텐데 다 지금 지금 당장 꽃을 안 쓸 거라서 염색은 좀 한참 후반에 할 거라서 아직 지금 염색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없어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놓고 지금 철 그리고 모래 그리고 해초 구리 얘를 계속 구워줘야 돼 모래도 구워야 되고 다른 건 엄청 많은데 나무만 엄청 적어 나무를 이렇게나 많이 썼으니 적을 수밖에 와 근데 진짜 엄청 넓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짜 자 이제 슬슬 다음 컨텐츠를 덩굴 끈적이 아 이것도 넣어줘야 되겠구나 아 폭발성 끈적이 저게 아마 모드일텐데 원래 폭발성 끈적이를 여기서 얻는 게 아닐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도록 좀 조절이 된 거예요 야 그나저나 진짜 모래 엄청 많이 필요한데 아이씨 이건 또 뭐야 스크랩 훅
스크랩북이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은데 저것도 노려보고 싶다. 이제 활도 나왔고, 고급 그릴 나왔고, 드디어 빈병 나온다. 야, 근데 덩굴 끈적이 저게 문제인데. 일단 유리도 이제 여기다 넣었고, 아 드디어 이제 정수기도 다음 뒤에 나왔다. 근데 이거 하려면 진짜 근데 이거가 엄청 많이 필요해. 얘 재련소가 재련소 진짜 많이 필요해. 저기 저쪽 섬 가가지고 모래를 좀 반대로 얻어야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스피드가 0.7. 야 너무 느리다. 이거 이 속도로 언제 가냐. 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저기 지금 저기 보이는 제나 좀 얻으러 가야겠다. 저거 얻으려면은 이 문짝 하나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꾸준히 내려와서 또 여기도 주워줘야 돼요. 바로 내려오자마자 있는 게 물고기 낚시하는 거구나. 타이밍이 참 그렇네. 아 이게 배가 커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의 이동이 안 되는구나. 야 이것도 단점이네. 티타늄인 것 원래 같으면 안 되는 앤데 지금 될 것 같아요. 티타늄 구할 수 있거든 이제. 이 초반에 이미 가지고 있는 티타늄. 오 섬이다. 저기를 노리자. 앵커 재사용 가능한 앵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금속 두 개? 아, 진짜. 야, 이거 재련소. 야, 저기 못 가겠다. 그냥 섬이나 가자. 야, 배 너무 처음에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 진짜. 이래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가냐, 이거. 큰일 났다, 진짜. 괜한 짓거리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엔진 개발되고 나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잠깐만 배가 속도가 느리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걸어서 갔다고 그러지. 수영해서 갔다고 그러지. 나중에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구멍 만들어놔. 파밍. 근데 진짜 상어 언제 나오는 거야? 얼마나 해야 또 이게 후반이라고 되는 거야? 맞자. 역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요리 재료 같은 걸 또 얻을 수 있고. 왜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할 건 없네.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저희 섬까지 갈 수는 있으려나?